우리는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주 매운맛 음식을 찾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 통증이 생기는데 우리의 뇌는 이러한 통증을 막기 위해 진통 효과를 하는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이 엔돌핀의 영향으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매운맛의 대표는 바로 고추인데요. 이 고추의 타는 듯한 느낌을 유발하는 캡사이신은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은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관절 문제와 건성과 같은 피부 문제의 연고나 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혈중 지질을 개선시켜 심장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2017년도에 영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2015년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주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매운 음식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위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자주 먹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고추로 만든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도 여러 연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위암을 비롯한 암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암세포를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NK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암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캡사이신이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매운 고추 섭취를 확실한 발암 위험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3등급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도 나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건강이 나빠진 식도와 위를 자극하여 속쓰림과 위통증을 유발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부 위장관을 자극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 위식도 역류 질환과 위암뿐 아니라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카타르 대학과 남부 호주 대학이 15년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고추를 자주 먹는 것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촉진시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50g의 매운 고추를 먹는 사람들은 연구 기간 동안 기억력이 56% 감퇴하였는데요. 연구원들은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신경 자극 반응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알츠하이머재단의 한 전문가는 이 연구의 경우 기억력에 대한 결과만 나타났을 뿐 고추가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추와 인지능력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운 고추 섭취가 치매와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그 반대의 연구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암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것은 많은 양을 자주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운맛이 생각날 때 가끔씩 먹는다면 기분 전환과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